몰라도 문제는 없지만 알아두면 편리한 정책과 제도의 변화. 2023년 새해 달라지는 것들은 무엇이 있을까요? 우리 생활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들 여럿이 있는 만큼 미리 알아두셨다가 유용하게 활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. 새해 계획에도 도움이 될 만한 소식 김효승 기자가 알려드립니다. 먼저 1월 1일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 표시제가 시행됩니다. 식품의 판매를 기준으로 한 유통기한이 이제는 소비를 기준으로 한 소비기한으로 바뀝니다. 이렇게 되면 두부는 6일, 어묵은 13일, 과자는 36일 정도가 평균 유통기한보다 더 늘어납니다. 지금까지는 유통기한이 지나면 안전하지 않은 음식이라고 인식해 폐기해버리기도 했지만 소비가 가능한 기한으로 좀 더 길게 변하면서 버려지는 식품도 많이 줄어들 것으로 보입니다. 6월부터는 한 살이 어려지는 만나이 제도도 시작됩니다. 지금까지는 1월생이든 12월생이든 태어나자마자 똑같이 한 살, 해를 넘기면 함께 두 살이 됐습니다. 앞으로는 이걸 만나이로 통일해서 생일이 지나지 않은 이들은 지금 나이보다 두 살이, 생일이 지났더라도 한 살이 더 어려질 전망입니다. 최저임금은 5% 올라서 9,620원이 됩니다. 하루 8시간, 주 5일 근무한다면 월급은 201만 580원으로 처음으로 200만 원을 넘게 됩니다. 군 장병 월급도 올라서 병장 월급은 이제 100만 원이 됩니다. 이병은 60만 원, 일병은 68만 원, 상병은 80만 원으로 각각 인상됩니다. 갓난아이를 둔 부모라면 소득과 재산에 관계없이 부모급여를 받게 됩니다. 만 0세는 월 70만 원, 만 1세에는 월 35만 원이 지급됩니다. 10대 학생이면 교복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. 옷깃이나 소매에도 이제 체크무늬를 쓸 수 없습니다. 많은 학교들이 쓰고 있는 특정 체크무늬 교복이 영국 명품 업체의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이유에서입니다. 마지막으로 대학 입학금이 사라집니다. 지난 2017년 교육부는 2023년까지 입학금을 완전히 폐지하기로 대학들과 합의한 바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지난 2019년에는 국회 교육위원회에서 관련 법률안이 의결됐고 국공립대에서는 이미 입학금이 사라졌습니다. 올해부터는 사립대학교 입학금도 모두 폐지되는데 다만 대학원 입학금은 유지됩니다. 달라지는 제도와 정책들, 나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어떤 게 있을지 꼼꼼히 살펴보고 한 해 계획을 세워보시는 것도 좋겠습니다. BTV 뉴스 김효수입니다.